안녕하세요. 플러리스트 김숙진입니다. 예, 오늘은 월요일 날 나가는 꽃들 중에 한 90%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나갑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초 4개 놓고 꽃꽂이식으로 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길게 넓지 않게 꽂아서 나가려 합니다. 예, 그러면 꽃꽂이식으로 제가 일단 소재를 놓고 꽂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가면 12월 내내 이 장식을 하신 다음에 이제 1월 달첫 주에 다시 이제 생화가 나갑니다. 작년에는 푸른 계통, 토키스 팝에 해가지고 신비스러운 푸른 계통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빨간색과 핑크색, 그 다음에 약간의 투키스가 파란색은 아니고 이렇게 바다색 같은 게 있는데, 예, 그것을 오늘 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 이게 양철 종류의 샬인데 제가 일부러 비닐을 좀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많이 녹이 슬기 때문에 예, 비닐을 깔아놓으면 통이 녹슨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예, 비닐을 좀 깔았습니다. 예, 이쪽은 조금 짧으면서 한쪽을 이렇게 길게 하려 합니다. 예, 그집 택해, 그러니까 그집 르텝치온이 좁으면서 한쪽으로 놓으시는데 이쪽으로 놓으시고 한쪽으로 조금 내려가게. 예. 예, 다른 꽃꽂이와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꽂는 거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잡히는 대로 소나무가 좀긴 거는 긴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가고 짧은 게 손에 잡히면 옆으로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꽃꽂이 비슷하게 해서 나가면 이게 리스보다는 오래 갑니다. 예, 한 3일에 한 번씩 물주전자로 옆으로 물을 좀 넣어주시면 이 슈밤이 촉촉하면서 이 소재들이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오래 지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앞으로 잠시 돌리면서 이쪽 꽂겠습니다. 예, 이렇게
거기 스펀지를 메꿔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좀 길게 나가면서 메꿔주면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재도 이걸 레아쉘하고 또 이렇게 다른 꽃꽂이에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 쓸 수 있는 작은 솔나무. 아무래도 길게 나가니까, 예, 그냥 이런 소나무 노드만 아니면은 노빌리스만 하면은 짤막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을 좀 씁니다. 예, 지금 시즌인 만큼 시즌이라서, 예, 초록화 하는 지금 작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있는 거라서, 예, 제가 이거 연거푸 몇 번 하게 되는데, 근데 뭐, 리스 틀리고, 초하나 넣고 하는 거 틀리고, 또 초 네 개 하고, 초 네 개 넣고 하는 꽃꽂이식, 예, 이거 또 아드벤트 스키시덱하고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예,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예, 이게 내일 나가는 꽃인데, 월요일 날 나가는 꽃인데, 예,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나와서 천천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요일 날 나와서 작업하는 것도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할 일이 있다는 게. 예, 지금 거의 이제 슈밤이 다 메꿔졌고, 예. 여기는 넓이는 넓이 안 나가고 조금 이렇게 길게, 예. 이렇게 거기에 요 정도로 이렇게 올려놓고 잘 보일 수 있게 꽂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겠습니다. 예. 큰 솔방울.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입니다. 예. 완전 화려한 빨간색과 핑크색과, 예, 이걸 토키스 화베라고 하는데, 예. 예, 좀 화려한 색이죠. 예. 이 색은 정말 생뚱맞은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사진을 한 장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오셨는데, 예,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고, 또 핑크색은 제가 조금 마른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마른 소재도 넣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제가 전에 한번 전기총이라고 독일 하이스, 클레피스톨레를 전기총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구독자님이 이게 글로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붙여가지고 철사처리만 하면 됩니다. 예, 이러면서 또 한국말도 배우네요, 제가. 예, 외국에 오래 살면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100% 한국 사람도 아니고, 좀 이방인이 되는 느낌입니다. 예, 단어도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여기 현지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일단 큰 거 구슬 두 개를 자리를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예, 큰 솔방울. 아무래도 이게 크기가 있으니까 좀 큼직큼직한 게 들어가야지 안정감이 있어서. 예. 원래는 이렇게 철사 처리해서 이렇게 꼽는 게 정석입니다. 예. 요즘은 쉽게 그냥 여기 소나무에다가 착착 붙이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일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언제부턴가 그렇게 그냥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돌리겠습니다. 예, 소나무도 이것저것 종류를 많이 써가지고 그냥 소나무만 꽂아놔도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천사 같은 피구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인터넷, 온라인, 인스타그램 아주 그냥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다들 그거 보시고 이렇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편한 건지 안 편한 건지. 아주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예, 저도 인스타그램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실력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발을 많이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색상의 두 개의 꽃꽂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나가는 거는 월요일마다 나가는 부동산 업체 그 회사에 나가는 거고, 거기는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렇게 과감한 색상을 원하셨고, 여기는 국제 변호사 사무실인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해갖고, 전통적인 거를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예, 작년에는 하얀색과 푸른색, 이렇게 초록색 했고, 그 전에는 금색. 이렇게 이분들은 단색을 원하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이제 12월 달에는 예, 꽃꽂이, 뭐, 꽃다발 나가는 게 적어서 예, 일이 많이 줄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